드디어 우리 친구가 먼 길을 왔습니다.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는데 안 오바네요. 처음 사봐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. 안 오바. 한 개 하나 들어가 있고. 예. 뭔가 요리사 같아. 뭔가 요리 유튜버가 된 느낌. 이건 무엇인가? 사용법.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되겠네요. 아, 큰일이네. 다 영어로 적혀있네. 수비들 하고 싶으면 용무를 해야 돼.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해서 뭐 구우면 된다.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해라. 그 다음은 너무 어려운 영어라서 못 읽겠다. 이게 여러 나라 언어로 적혀있는 것 같은데 금방 스페니쉬였던 것 같은데. 로쿠네 콜레디 네세시. 너 여러 가지 언어로 똑같은 말만 여러 가지 언어로 막다 적혀져 있고요. 한국은 없습니다. 네. 의미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미니멈. 적어도 이까지는 물을 채워야 된다는 소리 같고. 그 다음에 250볼트. 이게 아마 물을 돌려주는 그런 장치나 온도를 맞춰주는 게 여기 밑에. 아, 시끄러 죽겠네. 스티커는 떼는 맛이지. 음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떼줘야 돼. 그럼 이걸로 뭘 해볼 거냐? 친구들 수비드 스테이크 해주기 전에, 친구들 스테이크 파티 해주기 전에 좀 조용하죠. 이제 수비드 스테이크. 아, 지금 시작합니다. 진공. 콘센트가 짧은데. 다 됐지? 프라이팬 일단 앞뒤로 그냥 시어링은 빠르게 시켜주도록 할게요. 이거 온도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손가락을 집어넣으세요. 뜨거워? 내 손이 익었다. 그럼 고기도 익는다. 개구랍니다. 그럼 하면 다쳐요. 시도 때도 다쳐요. 스어링. 이야, 기가 막히죠잉? 아, 근데 한 시간이나 걸리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, 진짜. 이거는 가정에서도 고기를 만약에 내가 고기를 잘 굽지를 못한다. 그러면은 굉장히, 이게 또 고기를 미리 구워놨다가 친구들 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놀면 미리 구워놨다가 그다 당시에 시어링을 딱 해서 나간다니까. 조금, 근데 약간 여기 제가 이것도 2cm, 2.5cm 정도로 고기를 썰어 놀라서 가지고 왔는데 조금 그 냉장고나 넣어놨을 때 이렇게 익혀야 된다 이러면은 저기는 지금 2.5cm에 54.5도에 1시간이지만 조금 낮은 온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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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. 나중에 시어링 할때 어차피 온도가 냉장고에 있으면 좀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걸 조금 생각해서 하면은 꽤나 좀. 일단 먹어볼게요. 아, 이제 먹어보고 말해야지. 일단 이 정도면 약간 미디움 레어 이 정도로 해야 되나? 저는 개인적으로 더안 익은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미디움 레어 같아요. 미디움 레어 그냥 쌤으로 오리지널. 맛있네요. 맛있네. 그러면 이번에는 와사비랑. 아, 이쪽이 지방이 있는 쪽이 훨씬 부드럽다. 고기는, 내 생각에는 고기는 지방. 이번에는 마늘 솔트. 아, 다 맛있는데? 고기는 고기지. 와.
아휴, 우리처럼 되네. 다음에는 수비들을 한 걸 그냥 시어링을 안 하고 먹을까?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제가 음식 가지고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해요. 다음에는 새로운 이상한 짓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전자레인지와 함께 그 막 제대로 된 고기 굽는 방법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. 하면서 불 조절이 엄청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해라 가르쳐주면 각 가정마다 이게 불 그게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불 조절이 필요가 없는 거지. 왜냐면 수비드 머신이 알아서 굽기를 조절하고 나는 세상 센 불에 파파 하면 끝. 그건 진짜 좋은 거 같아. 아 맛있어. 야! 맛있겠다. 아 먹지 마요 먹지 마요. 아